그럼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예요? 아,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보통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제 이런 얘기했던 거. 생각하거든요. 뭐 특수 물건의 그런 문제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유치권 이런 거, 뭐 명도 이런 게 가장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경매에서 지금 방금 얘기한 건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네.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첫 번째는 물건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물건을 찾아야지 그때부터 권리 분석이 되고, 어? 자, 내가 목적을 딱 재워놓고 목표를 세워놨어. 나는 내가 살집을 만들 거야. 네. 아, 분양해봐야 밤낮 떨어지고, 분양 신청해봐야 밤낮 떨어지고, 살려니까 진짜 비싸고. 그러면 나는 뭐 그렇게 비싸고, 뭐 시중에 뭐 100%, 110% 이렇게 경매 낙찰이 이제 아파트가 되는데, 난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내가 원치 않는 사이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금액에 이런 거할 거야. 어? 그렇게 이제 목표를 정해놨잖아. 그렇게 목표 들으면은 얼마나 찾기가 쉽냐 이거지. 그쵸, 그쵸. 그래서 내가 그첫 번째 시작이 이제 이 물건 찾는 거. 물건 찾는 것이 제일 어렵다. 근데 목적이 서여짓고 목표가 정했으면 쉽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가 목적을 세워놓고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이 경매의 시작이다. 그러고 나서 물건을 찾고, 그러고 나서 권리 분석을 해. 그러고 나서 여기 뭐 나중에 전철 들어간다니까 뭐 기대 수익도 꽤 크겠네? 그 후순위라는 얘기야. 물건이 있어야지 모든 게 이뤄진다는 얘기야. 근데 물건을 딱 찾았어. 내가 아파트로 규정을 딱 해놨는데 보니까 거기서 물건을 찾는다고 그랬잖아. 그 물건에서 이제 찾는 거야, 내가. 찾긴 너무 쉬워요. 보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치는데, 요건 선순위가 있네? 선순위인데 이거 그 금액이 상당히 크네? 그러면 그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법원에 배당을 위해서 돈을 가져가는 선순인지, 아니면 안 가져가고 나한테 내가 만약에 낙찰받으면 내가 떠안을 그런 선순위 임차인인지, 그 다음에 그거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물건 찾고 나서. 그래서 아, 이건 좀 어렵다 그러면 적겨놓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물건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이제 찾아놓고 권리 분석하고 이제 그렇게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꼽으려면 역시 물건 찾는 일이다. 이제 경매 이제 수십 년 동안 하면은 이제 그 경매에서 이제 좀 오래 하신 분이 많이 좀 아실 것 같아요. 경매는 나는 스승이 없어요. 네, 그러실 것 나는 같아요. 스승이 없고 내가 그냥 스스로 배웠어요. 몸소. 주변에서 이제 그리고 내 같이 직원들 다 가르치고. 그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경매를 오래 하면서 부자가 되신 분 맞나요? 부자가 된 분은 내가 그 사람들 일일이 뭐그 사람들이 그거는 따지질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자가 설사 됐다 그래도 뭐 어떤 성장일기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뭐그 사람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뭐 일일이 까볼 수도 없는 네, 거고, 그쵸, 그쵸. 뭐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계좌를 내가 털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 돈 벌었어요? 그러면 아, 좀 벌었어요? 그러면 그럼 믿거나 그쵸. 말거나, 아, 벌었구나. 이런 정도지. 내가 뭐 경매로 해서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벌었겠구나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지. 내 부동산 등기부등본 까볼 거야? 전국에 있는 거 보는 거? 그쵸. 그 의미 없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별로 나는 그거 많이 벌었냐 많이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남이 많이 벌고 뭐 벌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단지 내가 알려줄 거는 기초고 원칙이고, 경매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초 원칙, 목표,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단지 알려줄 뿐이지, 그런 거에서 돈을 많이 벌고 벌고 못 벌고는 네 몫이다 이런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 뭐 직원이셨던 분들도 경매를 계속 어차피 배웠으니까 꾸준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나가서 경매를 하는 그 저기도 있고, 이제 왜냐면 그 당시에도 이제 공인중개사가 많지를 않았는데, 보통 지금은 몇 회까지 나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당시에 그 입사한 직원들이 이제 뭐 10회 공인중개사 10회 뭐 10몇회뭐 이런 정도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공부들을 많이 한 그런,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만 되지만,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그 은행의 뭐 지점장 출신이라든지, 뭐 고시 공부를 몇번 해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도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아주 좀 퀄리티가 좀 높았죠. 그 수준들이.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표이사니까 내가 다 이제 그런 건
나중에 계속 결론은 다 체크해서 결제를 내려서 네. 이제 입찰을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하기에는 뭐 그렇게 경매 분야에 대해서는 스승 없이 네. 매일 그 책상 위에 그 경매 책, 네. 그 당시에 민사소송법의 네. 이제 경매 관련 구정들은 네. 항상 놓고 항상 그냥 달달 내오시듯 했으니까 혹시라도 뭐 하자가 있나 없나 해가지고 네. 사실은 그 공인중개사들이기 때문에 그 법조항 공부하고 그러는 거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너무 많이 그런 걸 해서 여러 가지 네. 법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를 시작해서 나는 이제 스승이 사실은 없어요. 내가 요즘에, 스스로 했지. 네. 요즘 부동산 열풍 불면서 경매로 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게 많이 생겼고 그래서 경매 열심히 하시는 분 많잖아요. 경매로 그렇게 뭐 부자가 되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렇게 하는 게 부동산 투자에서 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 여기서도 이제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질문이 올는지 모르지만 이제 부동산 그 재테크에다 저 돈을 그 저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재테크를 하는 데에서는 방법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죠. 재테크 방법이 부동산 주식. 네. 요즘은 이제 핫한 코인. 네. 코인은 이제 뭐 책이나 이런 데는 나오진 않지만 네. 이제 코인이라든지 그 전에 뭐 책에는 이제 뭐 부동산이나 또 주식, 네. 채권, 주식이나 네. 채권, 또 뭐, 그 당시에는 펀드 얘기도 안 나왔으니까, 네. 이제 현금 이렇게 했는데, 현금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좀, 또 이자 소득세도 좀 낮고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소득이 됐을지언정 지금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맡겨놓는 정도잖아. 그렇죠. 하고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부동산보단 내 생각은, 네. 내 경험으로는, 네. 부동산보다 더 불안한 건 주식하고 채권이에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네. 벌었다 하는 사람들 치고 내 주변에 벌은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받았어요. 못 봤어요. 네. 원래 애널리스트인데 후배조차도 결국에는 그 주식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고객들한테 또 네. 저기도 당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식에 대한 거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주식을 잘 못해서 그런지 주식도 했었으니까 네. 최근까지도 했었으니까 네. 했었으니까 근데 그 기억은 별로 안 좋아요. 주변에도 별로 그게 좋은 그 이미지를 받은 적이 없고 네. 벌었다는 사람들도 네. 없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테크의 가장 강력한 건 부동산이다.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도 경매. 경매는 왜 매력 있고 좋으냐 네. 잘 알잖아요. 일단은 싸게 사잖아요. 네.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싸게 사야지 한 푼이라도 남잖아. 네.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대 가치가 상당하잖아요. 싸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분석을 하고 물론 사겠지. 터프덕대고 무조건 사지는 않고 분석을 하고 사는데 향후에 그 기대 가치가 뭐 어떨 때는 뭐 100%도 오를 수도 있고 뭐 심하게는 뭐 그렇게까지야 뭐 내가 경험을 하거나 보지를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네. 200% 300%까지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기대가치가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단위가 크면서 그만큼 또 버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는 이 재테크가 네. 상당히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럼 경매로 부자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이 경매로 부자 되는 사람들 이제 주변에서 보면 네. 이제 그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기본.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요. 기본. 그게 이제 그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네. 그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두철미하게 자기 목적에 맞는 물건을 선별을 해서 해요. 선별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눈치를 안 보고 네. 자기가 목적에 맞는 물건만 해도 돈을 버니까 네. 그것만 해요. 그것만. 네. 그게 이제 그 경매 잘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목이 넓어지다 보니까 네. 원하는 물건을 찾아내는데 또 아주 능숙해요. 그리고 원하는 물건이 잘 안 나오면 물건을 기다릴 줄 알아요. 이게 기다림에 대한 미학 있잖아요. 여기서 기다리시 뭐 쉽지 않잖아요. 네. 모든 그 다른 뭐 주식이나 뭐 채권도 네.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리한 고가 낙찰을 안 해요.
아무리 저게 좋은 물건이고 네. 뭐 어떻게 돼도 무리한 고가 낙찰을 안 해요. 이제 그런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원칙과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에 투자하는 거 또 얼마를 벌은 거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겼는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겼는지를 안 하고 자기 스타일 자기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목적대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경매의 고수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기 힘들죠. 부안해동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래서 야 저거 이거는 이거 하나 보고 저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철두철미하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적과 자기가 하는 일만 지켜나가면 그것이 이제 돈 버는 길이고 부자 되는 길이라 이제 고수들은 이제 그런 그 쪽에 철두철미해야죠. 자기 관리가.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만의 원칙과 기본이 있고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그 경매에 대한 철학.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금 관리를 잘해요. 자금 관리, 가용 그 투자 자금,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자금, 뭐 이런 거를 아주 잘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자기 관리를 잘 한다는 얘기예요. 경매라고 그래가지고 뭐 돈 벌 거라고 그랬죠. 터프터프 뭐 이렇게 섣불리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매를 하면은 항상 그런 원칙과 기본, 자기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아마 뭐 시중에 뭐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뭐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오래전에도 그 책을 통해서 나는 뭐 주부였는데 뭐 얼마를 네, 벌었다. 네. 뭐 나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못 버느냐 네. 뭐 등등 그렇게 말했는데 네. 진짜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내가 뭐 알 것도 없고 네. 확인도 안 해요. 네. 확인할 수도 없지만. 네. 그렇지만 하여간에 뭐 열심히 하면 그렇게 벌 수도 있겠죠. 그렇듯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원칙이 있어요. 절대 부안해동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 경매시장 많이 가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많아요. 또 규동량 많이들 하게 되고 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칙을 잘 지켜나면은 이제 부자가 이제 경매로 해서 부자보다도 이제 돈을 좀 벌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길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투자의 목적. 네. 그렇죠.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투자의 목적을 이제 그, 부동산에 이제 좀 분류를 해보면, 목적을 네. 좀 분류를 하면, 아, 나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집이 절실해. 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하나 싸게 사고 싶어. 네. 남들은 100% 200% 정말 그 아파트 고가 낙찰을 하지만 난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네. 나는 그래도 내가 살고 싶은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네.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하나 경매로 싸게 좀 다음은 500이든 1000이든 1억이든 좀 싸게 사고 싶어. 네. 실거주용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실거주용 내가 살 우리 아이들 딸하고 같이 저자식과 같이 살 집을 내가 하나 살 거야. 네. 그러면 그게 목적이 되니까 물건 찾기가 좋잖니.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분류야.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그 수익성 부동산이야. 네. 아 나는 내가 돈이 좀 있어. 네. 그럼 아파트를 사든지 오피스텔을 사든지 뭐 또 상가를 사든지 꼬마 상가를 사든지 아니면 뭐 상가 주택을 사든지 나는 그 뭔가 월세가 나오고 수익이 되는 걸 살 거야. 네. 그럼 그 수익성 부동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분류. 세 번째는 투자형이 있는 거예요. 투자형은 아 나는 뭐 당장 돈은 안 나오더라도 어떤 개발지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뭐 택지개발 예정지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고속도로 나는데 뭐 인터체인지가 비슷하게 나는데 그런 거 나오면은 싸게 뭐 사면은 나중에 감정가 이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게 전형적인 투자형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어떤 금방 어떤 다달이 나오는 그 월세라든지 임대료는 이제 생각을 않고 투자형 기대 수익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하는 데는 특히 경매 네. 경매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세 가지 분류를 나눠서 투자를 한다. 그것도 자기가 목표에 맞게 하면 돼요. 나는 살 집. 아, 나는 그 기대 수익을 보고 네. 나는 재건축에 투자할 거야. 네. 재개발에 투자할 거야. 아니 나는 당장 돈이 아쉬워. 나는 한 달에 먹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아 그럼 수익성 분석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나 점포 상가
뭐 단지내 상가라든지 상가라든지 돈 더 많으면 꼬마 상가라든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대 수익이 다 있다. 세 가지 투자 분류를 했어도 네. 결론은 기대 수익은 다 생기는 거예요. 왜? 사는 집을 기대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고. 부동산은 지금 현재 조금 내가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산 거야 같아? 뭐 싸면 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나도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 나중에 얼마 오른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네.